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게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게임의 이름은 엔드존, A World Apart라는 게임인데요. 이 엔드존이 이제 정식 발매를 했습니다. 제가 베타 테스트 때 한번 했었는데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극악의 난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어렵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이를 먹으면 죽고, 그래서 인구 관리도 해줘야 되고, 아무튼 방사능도 있고 방사능 복도 챙겨줘야 되고, 가뭄이 있고 자연 재해가 있고, 아무튼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막 극악의 난이도여서 가지고 힘들었었는데, 정식 발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렵긴 하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새 게임 이렇게 있고요. 이번에는 예전에는 이걸 해서 한번 했었는데, 한번 생존 모드로 하고 털리면은 뭐또 다시 하면 되니까요. 예전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진짜 정말 예전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쉬운 모드로, 맵 설정 쉬운 모드로 한 다음에 맵 설정 시드가 있네요. 시드가 이렇게 있고, 그냥 여기 시작하죠. 산 이렇게 하고, 정착지 이름 한글 되겠죠? 군단 조안, 군단 조안 이렇게 할까요? 그냥 군단으로 하겠습니다. 군단 원, 아니 군단. 오케이, 게임 시작. 정말 저희 게임이 극악의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재미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이 오고 막 그래요. 자, 됐고. 자, 그러면은 물.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잠시 멈추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멈출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게임은요, 노선이 중요해요. 동선. 노선이 아니고 동선. 예, 그 마을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동선이 정말 중요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나오는 곳과 그 사는 곳, 사는 곳과 일할 터, 그 터들이 멀면 멀수록 생산량도 떨어지고,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인구 관리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좀 그걸 하다가 좀 실패를 했는데, 아, 어렵다면서 했었는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 V 이두 가지 정착민이 12명이고, 이렇게 배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구 관리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방사능 오염도 존재하고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비가 올 때마다 또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방사능 비가 오면은 오염지가 또 오염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방사능 보호복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 유지도 해야 되고, 모든 이게 정착민의 방사능 그리고 체력 뭐 이런 것들도 쭉 봐줘야 되고, 안정시기, 그리고 이게 기간마다 그런 것이 와요. 재해가, 가뭄이 오고 뭐 폭포가 오고 모래바람이 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오기 때문에, 보이시죠? 비 내림, 오염 수치를 알수 없습니다. 기상 관측소 이런 것처럼 알 수가 있어요. 우선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거리랑 물을 얻어야 되겠죠? 그것은 여기서 한번 얻어볼까요? 그러면은 물류, 끝길. 이렇게 이걸 다 부셔버려야 되는데,
이쪽 놓고.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 식량, 자원, 물. 이렇게인가? 됐죠? 야. 이걸 없애야 되겠나? 이렇게 나도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급수탑을 놓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이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물탱크로. 우선은 물탱크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여기 진짜 여러분,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잘해야 돼요. 막 시작하면은 큰일 납니다. 막 시작해버리면은 정말 엄청난 큰일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택. 여기서 하나 주택이 대피소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걸 못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려면은 오두막이 필요하고, 현재 인원이 12에 7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어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오두막집에서는 어른 둘의 아이 셋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 인구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선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도, 이제 목재 수집하고, 이제 물 운반해 주는 사람 너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먹거리가 우선 필요하잖아요. 식물 수집을 여기서 할 수도 있고 한데, 바로 식물 수집기를 놔버리면은, 식물 수집기를 캐버리면은 아예 없애버려요 이거를. 근데 이 수집용 오두막을 놓게 되면은 이 범위 안에 있는 그 식량들을 무조건 없애지 않고 관리를 해줘요. 수집하면서도 그 관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놓고, 그 다음에 과수원, 아니 과수원이 아니고 나무, 이제 벌목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고철도 가져와야 되죠. 고철은 범위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나 잘했다 소문날까요? 이거를 잠시 없애요. 원서 취소로 하고, 이렇게 놓고 길을 만들까요? 여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은 진짜 이렇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놓고, 놓고, 제가 뭐 없앴죠? 아, 과수원. 식량 이쪽으로 나와도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물류 놓고. 그래서 또 이제 뭔가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놔볼까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수집가, 고철상 한 마리씩, 한 마리라고 하면 안 되겠다. 한 명씩 놓고. 우선은 이렇게 놓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다 됐나? 한다고는 했는데 나무 고철. 나무 고철. 그렇죠. 이제 재활용장도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천, 금속, 플라스틱, 전자장치를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필요하고 이제 작업장으로 툴, 이 도구가 있어야 이런 애들이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다. 이런 것들을 관리해줘야 되고 정말 과수원도 해야 되고 목장도 해야 되고 이제 사회 지역 사회 가보면은 오닥불부터 해서 이 공동묘지도 지어줘야 되고 학교 의료시설 정말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비가 오니까 방사능 늘어나죠. 이렇게 방사능이 늘어나고 속도 좀 올릴까요? 짓고 있죠? 우선 이걸 짓고 나서 이제 다른 걸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가 오면 방사능 이렇게 늘어나요. 아, 이 게임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진짜 어렵게 했었던 것 같아요. 막 모래폭풍도 옵니다. 모래폭풍도 오고 우선은 그러면 우선은 여기 다 빼고 우선 건설 쪽에 건설 쪽에 올리면은 되겠죠? 속도 더 올려서. 야, 평균 사기. 아,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그러죠? 됐어요. 됐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사람을 넣어주는 거죠. 건설을 도로막 건설 깔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이렇게 두 명씩 넣어주면은 이제 벌목도 얻을 수 있고 이제 하고 이제 아이들이 어른으로 올라갈 거고 집이 지금 물을 많이 또 얻어 놔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할당되지 않은 인력 한 명. 지금 집을 하나 더 지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집을 하나 더 지어줘야 되고 버스는 정착지의 중심부입니다. 대부분의 자원을 이곳에 저장할 수 있으며 업그레이드를 할수록 저장 공간이 늘어납니다. 여기다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보시면은 시장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물류 쪽 가보시면은 임시창고 그리고 그쵸 중앙 건물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또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정말 진짜 여러분 어렵습니다. 인구 관리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어렵게 했던 게임이고 집이 하나 더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고철장. 고철장 있잖아. 고철장 있죠? 이쪽에서 알아서 가져 가려나? 여기 우선순위 못 하나? 이쪽 우선순위 할 수 있는 법이 없나 봐요. 우선은 여기 진행을 하고 우선은 속도를 다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직 가뭄의 시기는 아직 아니니까 길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직은 길은 없어도 이제 여기서 애들이 물 공급해주고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은 V를 눌러보시면은 정착민이 생기고 아이를 낳고 이러한 방법 이러한 반복이고 우선은 물 우리 지금 재고가 1000개고 사용 예정이 없어요. 이 통계 자료 보는 것도 존재할 건데 토양 수분 촉촉함
이것도 바뀝니다. 이것도 꾸준히 바뀌고, 마이너스 6.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전기. 전기를 공급을 해주면은, 이제, 야간에도 근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밤에도. 이게 지금 퇴근 시간이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밤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일찍 퇴근해요. 하지만 전기를 꽂아주면은 더 이상 뭐 7시, 8시 아마 거기까지 일을 해줍니다. 날씨 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 생산 한도. 회전, 이거구나. 물 생산 150, 사용 109.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물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골목은 하고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이제 열매 같은 거 캐올 거고요. 고철은 이 주위에서 고철을 캐올 거고, 현재로서는 동선, 이 동선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70에 48 나무 72 업그레이드 하죠. 업그레이드 해주고 도로 지금 천천히 하고 있고요. 여기 여러분, 이 게임 진짜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막 무조건 빠르게 막 진행할 수가 없어요. 천천히 진짜 보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특수 재료들을 모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 자원을 좀 없애야 되는데, 도로 여기다 뭐 못 찍겠네. 놓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집을 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도로를 연결을 해두고요. 아니면은 여기다 도로를 연결 안 해도 되겠다. 도로 제거하는 게, 도로 제거 여기다 하지 말고 건물을 하나 진 다음에 이쪽에다 이렇게 지으면은 양 옆으로 도로를 하나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될 것 같으니까 우선 괜찮잖아요. 할당되지 않은 인력이 0. 아직은 괜찮죠. 27에 14. 곧 있으면은 또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원. 가뭄을 대비해서 물 사용 5. 좋다. 먹거리도 중요하죠. 이제 먹거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낚시. 빨간색 지역이 있으면 안 돼요. 동선이 너무 낭비되는데? 아, 진짜 이거 없으면 좋겠다. 이쪽 낚시터 오두막 하나 만들고. 아, 이쪽으로 못 온다라는 거죠, 지금.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못 없애냐, 이거. 이거를. 이쪽 도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참 그래픽은 괜찮아요. 진짜 이 당시에 맞는 이런 그래픽. 방호복 있죠? 방호복도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방호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천이 필요하고요. 우선 이거를 철거하고,
이 식량까지만 우선 한 다음에, 여기다 캐야 되겠죠? 아, 안 돼요. 이렇게 해주면은 될 것 같고요. 그럼 식량. 식량, 여기서 이제, 동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 좋아져요. 제 기억으로는 그럽니다. 맞아, 할당되지 않은 인력 하나. 그러면은, 집 없이 도로 있다는 얘기니까, 주택을 또 지어줘야 돼요. 이게, 무한대로,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사능은 알아서 없애줍니다. 사람들이 방사능을 제거를 한 다음에 건물을 지어주기 때문에 괜찮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뭘 지어줘야 된다? 작업장을 지어줘야 된다. 잠깐만, 이쪽, 야. 잠깐만. 이쪽으로, 아, 진짜, 이거. 아, 이거 우선순위를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도 빨리빨리 없애줘야 되는데. 여기도. 2단계 업그레이드 했죠? 했니? 했니? 오케이, 됐고요. 이제 슬슬 약품 천이랑 이걸 만들어야 되겠어요. 툴수도 점점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 작업장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고철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재활용장에서 금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 여기다 만드는 건 아닌데, 여기는 계속 물 쪽 관련된 그 농업 쪽을 해주는 게 좋아요. 물 이쪽에다가 이제 산업 지역을 해야 되는데, 개판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잠시. 다 자러 갔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아, 여기다 놓고 싶은데 못 나요? 못 나요? 아, 나 여기다가 우선 두 개만 놓을까요? 우선 두 개만 놓고, 인구 할당되지 않았다고? 2-5 청년 이쪽에 곧 있으면 아이가 생겨요. 아이, 이쪽에 들어오면 되잖아. 되고요. 보기 좋 보죠. 방사능을 해체한 다음에 만들기 때문에, 우선 볼까요? 고철 없애고, 오케이, 오케이. 두 명씩 되면은, 아, 할당되진 않은 거구나. 아, 이게 착각했네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 할당이 안 됐다라는 거죠? 에이. 낚시꾼도 필요하고. 건축사는 우른반 하나 빼고 재련사로 하나 놓고. 이게 제 착각했네요. 할당되지 않은 인력은 작업에 할당되지 않은 인력이고. 자, 이제 속도를 줄이고 이거를 고를 수가 있어요. 천. 그 다음 여기는 금속. 천 금속, 플라스틱, 플라스틱을 하나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업장을
재활용창을 아 여기다 만들고 싶은데 일렬로 쭉 여기다 할까요? 안되겠다. 그 다음에 분류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연결해 놓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직접 보면서 해야 되나봐요. 자 그러면은 재고 많고 물이 더 차야 돼요. 물은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죠. 보철이랑 목재도 많아지고 있고. 자 그러면은 보철 골목군 없애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쪽에 인원 들어가는 게 오케이 인원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죠. 그러면 이제 금천 생겼고 보세요. 낮에 작업시간 효율 100% 밤에 작업시간 효율 50% 지금 밤에는 작업을 못할 거예요. 아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아이를 막 낳아주어요. 청년 한 명 더 들어갈 수 있고 얘 지금 혼자 살아요. 남자 낚시꾼.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재밌죠? 재밌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게요 정말 머리 터져버립니다. 나이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동선이 좀 안 좋잖아요. 동선 같은 것을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오면 더 빠르잖아요? 이런 동선 같은 것도 제대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냥꾼. 이 사냥꾼도 필요하죠. 사냥꾼. 그래서 이 지역에 돌아다니는 이런 애들을 잡아다가 육류로 만들어줘요. 우선은 자원을 지금 툴스랑 방사능 보호복을 우선 만들어줘야 됩니다. 작업장 툴스 여기서 이제 툴스를 생산해 주는데 이제 금속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숯가마도 필요한데 이쪽은 농업단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못하고 이쪽으로 놔야 되나? 숯가마가 아니라 여기다가 나 수집가가 아니지. 왜 수집 쪽에다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었죠? 오케이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라스틱. 그러면 세 가지 모두 모이죠? 근데 왜 지금 전기 아직 전기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빨리 이게 왜 고철이 금속은 고철을 그쵸? 재활용장이나 재련소가 필요합니다. 그쵸? 재활용장 있고 아마 만들 거예요. 천을 만들기 시작했으면은 이제 양복점을 만들어서 방사능 보호복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방사능 보호복이 지금 25개로 떨어졌죠. 숯가마가 필요하던가. 그리고
지역사회 이런 모닥불 같은 것도 선술집 선술집 같은 것도 이렇게 지어주면은 좋아요. 그리고 학교 여러 과목을 직업 선생님 이런 것도 지어줘야 되고 지금 선술집을 만들 수가 있고 학교도 만들 수가 있죠. 학교도 만들어 선술집 옆에 학교를 만들어야 되나? 에이 몰라요. 그 다음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철 플라스틱이 필요하니까 아직 못하고 공동묘지 공동묘지는 좀 바깥쪽에다 만드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쯤에다가 재료가 있죠. 그러니까 관리 이렇게 놓고 바깥쪽에 만들고 보세요. 가뭄이 옵니다. 가뭄이 오기 전에는 빨리 여기니까 여긴가요? 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공동묘지도 되고 해야 될 게 많아요. 막 이것저것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소로 만들어서 해야 돼요. 플라스틱이 없죠? 고철 생산되기 금속 나오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아 정말 30분 했는데 정말 가득 찼나봐요. 그러면은 물 저장고를 플라스틱이랑 숯이 아직 지금 없죠. 숯가마로 만들면 되는데 나무를 캐서 숯가마를 안 되겠네요.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또 이쪽으로 만들고 또 이쪽으로 만들고 잠깐만요. 이제 길 있죠? 길이 있으니까 더 만들면 되겠죠?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엔드존이라는 게임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야 할 게 정말 많습니다. 해야 할 것도 많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도 많고 자연재해 같은 것도 많고 제가 지금 이거는 정말 쉬운 단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계속 하면서 어디까지 제가 할 수 있을지 한번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